네, 기타 탐과 기타 파트부터 시험 범위 쳤던 것 시험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래서 리포터하고 지민이 대화하는 건데요. Well, this poster looks great. Why did you make it? I hope people will learn more about Africa.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민이가 뭘 했죠? 네? 지민이가 뭘 했죠? 쭉 보니까. 내용 파악. 그래서 그러니까 지민이가 한 일이 뭐길래?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조사하기를 지민이가 포스터를 봤어. 오케이. 아, 지니가 그 리포트한테 그렇죠. 포스터를 그렸죠. 뭐에 대한 포스터를 그렸습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뭔가 포스터를 그렸죠. 그렇죠. 그 포스터의 특징이 뭐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부 포스터의 특징, 지민이가 그린 아프리카에 대한 포스터의 특징은? 아프리카를 빨간색으로 칠했죠. 빨간색으로 칠한 뭐 의미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아프리카가 뭐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로 빨간색으로 칠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더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답니까? 물 부족. Terrible water problem을 겪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뭐 하게 되기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는, Can you tell me more? Can you tell me more?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Can you tell me more?의 뜻은, 의도는 뭐야? Can you tell me more?라고 말하는 무슨 can 그렇죠. you 그렇죠. 그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Can you explain it to me? 였죠. Can you explain? Can you explain? 이라든지 Can you explain? 이라든지 또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Why is that? 이런 것도 있었죠. Why is that? 왜 그런 겁니까? Why is that? 같은 것들. 뭐 추가적인 설명을 묻는 Can you tell me more? Can you explain more? 뭐, Can you explain it to me? Why is that?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문제는 The message가 가리키는 내용을 40제 예외에 우리말로 써봅시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내용 파악하기죠. 그렇죠? 그렇죠? The message의 뜻은 뭐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걸 내용 파악해서 우리말로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포트, 네, 이번엔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리포트가 뭐래요? This Poster looks poster looks great. great. 그렇죠. Why did you make it? 그렇죠. 왜 만들었냐? Why did you paint the poster image? 왜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I hope the people would learn more about Africa. 그렇죠. 뭐 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그랬냐?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으로 희망 바램 말하기였죠 이거 그렇죠? I hope the 뒤에 생략된 말은 I hope the 대시죠 겉 만드는데 I hope that people would learn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hope가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여긴 당연히 그렇죠 will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will이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라 했어요 people will learn이 아니고 people would learn hope하고 would를 연결시켜서 learn more about Africa. 오케이. 그 다음에 리포트가 그래서 질문, 뭔가를 발견하고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You painted Africa red. 그런 다음에 what does that mean? 자,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뭘좀더 얘기했었냐? that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hat이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People Africa. 아프리카가 무슨 색인 거? 빨간색. 빨간색인 거. 댓에 대해서, 맞아. 이 문제의 더 메시지가 아니고, 댓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빨간색인 것,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빨간색인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What does that mean?
그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인데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아프리카가 빨간색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뜻이죠. What does that mean? 뜻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를 지민이가 설명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means 그렇죠. 이미 말하기도 it means that Africa is in danger. in danger라는 표현도 수고로 써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그것은 그러니까 it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 했어요. It means Africa is in danger. 그래서 it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말로 that하고 똑같죠. 앞에 나왔던 that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가 빨간색인 것이 말이죠. it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프리카가 빨간색인 것은 means 의미한다. Africa is in danger. 아프리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죠. In danger, can you tell me more?겠죠, 3번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죠. Can you tell me more? 오케이, 그랬더니 지민이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Well, Africa has a terrible water problem. 그렇죠. 아프리카가, 여기 has의 뜻은 겪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끔찍한 물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I see. 알겠습니다. I hope.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민이가 여기서는 I hope the people would run이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I hope이죠. 무슨 이번에는 hope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여기는 뭘 써서도 안 된다 거꾸로 would를 써서도 안 된다 했죠. People will get the message. 아,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옆에 다른 유형 도전하기에서 대화상 흐름상 어색한 건몇 번입니까? 4번이다. Africa has a beautiful view of nature. 이게 뭔 소리예요? Beautiful view of nature가 무슨 뜻입니까? 아프리카는 자연의 아름다운 시각을 아름다운 명소? 여기 view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Has a beautiful view of nature. 자연이야. 경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경치죠. Beautiful view of nature. 됐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응? 안 되겠어요? Beautiful view of nature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죠. Beautiful view of nature.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 Beautiful view of nature.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녀석이 아니고 Africa has a terrible water problem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message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써라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어떻게 써야지 자연스러울까요? 우리말로. 이번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가 끔찍한, 아주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3번. 문제 A, B. 흐름상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여기에 있는 것들 무슨 의미인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의 뜻 모르는 거 없죠? 다 선생님이 한번 이상씩 설명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n contrast가 뭔 뜻이었더라? 반면. 그렇죠. 반면에 맞아. 반면에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죠.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유형의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이걸 풀라 그러면 in contrast, even though, as a result, 뭐, however, for example은 알 거고 애들이 무슨 뜻인지 꼭 알아야 된다 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complete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passage. 자, 4번 문제 유형은 뭐하기입니까? 뭐하기? 요약하기죠. 글을 요약할 수 있는 문제. 마찬가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문제, 아니, 뭐야, 모의고사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글 한번 읽어볼까요? A글 시작. To save water when you wash the clothes. 오케이. 그래서 도입 부분에 뭔가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봅니까? 뭐 하고 싶니? 그렇죠. Do you want to save water 하고 싶니? 맞아. 물을 언제? Clothes. 그렇죠. 옷을 빨 때, 맞아. 세탁할 때, 빨래할 때 물 절약하고 싶니?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글은 물 절약하는 방법, 뭐 할 때 물 절약하는 방법, wash clothes 할 때, 세탁할 때 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If so, if so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었죠, 그쵸? 맞습니다. It is,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문이 나오죠. It is this washing machine that you are looking for. 의 뜻은 뭐예요? 그거, 아니, 그, 매직, 세탁기. 매직 세탁기. 네가 찾고 있는. 그렇죠. 네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이 매직 워싱 머신이야. 이 문장이 왜 중요하죠, 이거에서? 그렇죠.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그럼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It is this washing machine which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이 세탁기입니다. 이 세탁기가 뭐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to save water. 그렇죠. save water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When you wash clothes 할 때, this washing machine can, this washing machine, this magic washing machine can save water when you wash clothes. 오케이. 그래서 왜, 어떻게 하길래 to save water 할 수 있는 뒤에 나오죠. 그렇죠. it uses 안 됩니다. 무엇을 uses 안 돼요? Very small plastic pieces. 그렇죠.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뭐 대신 사용한다? 뭐 대신 사용한다? Very small plastic pieces를 뭐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Water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죠. 물 대신 very small plastic pieces가 water의 역할을 대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water 조금만 넣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When you add only one cup of water, 오직 한 컵의 물만 넣게 됐을 때, 누가 뭐 한대요? 그래서 the pieces가 work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separate the dirt from the clothes. 자, separate 이란 단어, separate A from B 라는 수거 외우고 있죠. 그렇죠? separat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remove the dirt from the clothes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as a result죠. as a result가 하는 역할은? 결론. 뭐와 뭐를 연결한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it can save a lot of wate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입니다. B. B. 이번에는 또 시작 부분에 뭐라 그러죠? 시작 첫 문장 뭐죠? You want to save water when you use the bathroom. 그렇죠. 똑같죠, 이 부분은. When do you want to save? 넌 뭐 하고 싶니? Save water 하고 싶니? 이번엔 언제? When you use the bathroom.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맞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이죠. 만약 그렇다면. 또 나오네요. 이때 강조 부분 읽어볼까요? This water saving toilet that you are looking for. 그래서 water saving toilet이 뭐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Water saving toilet. 물 절약. 변기죠. 물 절약 변기. 그러니까 물 절약 변기. Water saving toilet.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이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it has a sink on it. 그렇죠.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When you wash your hands in the sink, the dirty water runs to the toilet container and is kept there. Okay, there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좀 있죠? 그쵸? Okay, 그 다음에 as a result, it can save lots of water. Okay, 그러면 돌아가서 if so 나온대요. If so, 첫 번째 if so. 이거 어떤 설명했었죠? 만약 그렇다면인데 문장으로 풀면 then 물론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n이고 내가 문장으로 풀면이라고 했죠. If you want to save water when you wash clothes 대신 왔다 그랬죠. If you want to save water when you wash clothes 마찬가지 밑에 if 써도 마찬가지 then으로 바꿔 쓰거나 if you want to save water when you use the bathroom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직 워싱 이제 4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직 워싱 머신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걸 뭐 할 수 있대요? 그거는 옷을
You can wash clothes. 뭘 가지고서? With only a cup of water. 그렇죠. 오직 한 컵의 물을 가지고서 by using very small plastic pieces. By using very small plastic pieces. By using very small plastic pieces. Okay. 그래서 by using 어떻게 해서 가면 되죠? 사용함으로. 그래서 by doing 뭐뭐 함으로써니까 사용함으로써죠. 그 다음에 water saving toilet의 뜻이 뭐죠? 물절약 변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한대요? It reuses 한대죠. 그렇죠? It reuses 한다. 무엇을? The used The used dirty water죠. The used dirty water. 여기 used의 뜻이 뭐예요? used. 그래서 사용된이죠. 한번 사용된. used dirty water. 한번 사용된 더러운 물이죠. It reuses 한다. 그것은 재활용한다. The used dirty water. 한번 사용된 적 있는 더러운 물을. From the. From the sink on the toilet. From the sink on the toilet. 어디에 있는 뭐로부터 온? 더러운 물로. From the sink on the toilet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From the sink on the toilet. 싱크. From the sink on the toilet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싱크대로부터. 변기 위에 있는 싱크대로부터 온. From the sink on the toilet. 변기 위에 있는 싱크대에서 온 한번 사용된 적이 있는 더러운 물. The used dirty water from the sink on the toilet and saves water. 그리고 물을 절약하게 된다. 인카네 동통으로 들어갈 말, 뭐 it that 강조 구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it is this washing machine that you are looking for. As a result, it can save lots of water. 있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과 다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부터 5과 들어가면 되겠죠. 5과 단어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과 단어는 시험 치기 시작해도죠. 3과 사과 단어들은?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알죠? 그쵸? 여기 있는 거 다 알죠? 모르는 거 미싱. 뭐 또? 클로저 또? 나머지는 다 한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뒤집어 볼까요? 뒤에 그 다음 consider 고려하다 실망한 이제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관계. friendship 관계? 우정. friendship relationship이죠. 관계는 friendship 우정 말고 다루다 또 아 이거 notice, 알아내다. 알아채다. 알아채다. 무슨 뜻입니까, notice? 알아채다. 그 다음에? 후, 당기다. closer. 더 가까운. 더 가까운. close, 가까운. closer. 더 가까운. missing, 사라진, 없어진이죠. 그니까? 그럼 같은 말은? disappeared, lost, 이런 말이 있죠. disappeared, lost, missing.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ush seems silly situation unfair whether be made that may care about cheer up 등이 있는데요. 오케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씩 뒤집어 볼까요? 누르다. push 누르다. seem 뭐뭐인데 보이다. seem 어리석은. 어리석은 멍청한. 비슷한 말은 뭐가 있죠? stupid. 오케이. 그 다음에 situation 상황. unfair 불공평한. 응? 만약 뭐뭐라면? 예.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에게 화를 내다. be mad that. 네? 뭐라고? 뭐라고? 아 돌보다라고 이게? 그 다음에 cheer up 기운내다 힘내다 이 말이죠. care about은 신경쓰다 상관하다고요. 돌보다는 care for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모르는 거? no wonder. no wonder 알 것 같다. no find out. no wonder 알고. 오케이. 그럼 뒤집어 볼까요? hang out with 뭐뭐와 함께. 뭐뭐와 잘 지내고. 잘 지내다는 get along with이고요. 누구누구와 잘 어울려. 잘 지내다는 get along with이고 hang out with 어울려 놀다죠. 어울려 놀다. 그 다음에 make up 지어내다. 그 다음에 no wonder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지 않다.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find out 알아내다 이 말이죠. 알아내다 find out. no wonder no wonder는 뭐뭐 해도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no wonder no wonder you succeeded. 뭐 네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no wond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5가 연령 후위 한번 볼까요? 'Short distance away or apart in space or time' 뭔가? 시츄에이션이다. 뭘 보고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했어? 짧은 closer겠죠. closer. shorter distance. 더 짧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더 짧은 거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뭐 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뭐에 있어서 공간이나 또는 시간, 공간이나 시간상, space or time상, apart가 뭐라고요? 분리되어 있는,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shorter distance. closer겠죠. 그 다음에, on the fair side of something after, 아, on the far side of something after 뭘까? 잠깐만. the far side of something after behind 그렇죠. after랑 같은 말 behind 뒤에도 On the first side of something, 뭔가의 먼 쪽에, 뭔가의 먼 쪽에 behind, 뒤에 after, 뒤에 behind이겠죠. 다음, to carefully look at or think about, care about stuff before deciding. carefully look at,
For think. 어찌 뭐한대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본다는 말이죠. 또는 뭐한대요? 생각 안 돼요. 뭔가에 대해서. Usually before deciding. 보통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렇죠. Consider. Good. 고려하다는 거. I'm feeling sad or let down because some or something has not fulfilled your hopes or expectations. 일단 뭐? Bad at. 그래서 Let down이 뭐죠? 그렇죠. Disappointed, 실망 아니고 실망. 슬픔을 느끼거나 또는 실망 아니고 let down, 실망. Because someone or something has not fulfilled.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fulfilled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fulfill 뭐 하다? 만족시키다. Your hopes, 너의 무엇을? 희망, expectation, 기대. 지금 쓰면 좋을 텐데 안 쓰네요. 알아서 좀 찾으시고. 자, 오케이. So disappointed. 그다음에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friends, friendship이겠죠. 그다음에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not able to be found.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not able to be found. 찾은 Notice missing 그렇죠?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not able to be found missing 그 다음에 to use force to move something closer force 가면 force 힘이죠 힘 힘을 사용 to something closer. 움직임이 더 가까이. to something closer. 풀이겠죠, 풀. 힘을 사용하는 거죠. use force 하는 거죠. to move something closer. 어떤 것을 더 가까이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deal with something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어떤 something successfully. Sweet. Handle. 그렇죠? Deal with 뭐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Treat 뭐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과 같은 말 treat이죠. 그 다음에 to see, pay attention to, or be aware of. 주의. Pay attention to 하면 바로 가능하죠. Pay attention. Or be aware of. 씨가 꼭 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심. 그건 누구겠군. 어머니는 보이다. Notice. Notice. Notice 뜻이 뭐예요?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는 거죠. Pay attention to, be aware, aware. 알아차리는 이 말고. 뭐를 알게 된, aware. 참. 잠깐만요. 그 다음에, 딴 걸로 바뀌었는데요. To appear to be a certain way. Appear to be a certain way. Disappear? 인내하세요. 특정한. 특정한. Find out. Found out. Appear. 한대요. To be a certain way. 어떤 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appear 한대요. 어떤 식으로? 맞아요. 어떤 식으로? To be a certain way. 어떤 식으로 appear? Seem이겠죠. Seem. 어때, 어때? 보인다. Appear. 보인다. To be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To use force to move something away. To use force to move something away. 이거 풀이라고? Push. Use force. 뭐 한다? Use force가 뭐였죠? 힘을 사용한다. To move something away.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일다 푸시 푸시죠. Foolish or playful, silly. The way things are at a certain time. Way things are at a certain time. Wind down. 이게 동사의 뜻을 이렇게 풀어놓겠어요? 동사가 아니고 The way things are at a certain time. The way 방식이에요. Things are 누가 뭐하는 Things are in 방식 언제 At a certain time At a certain time Certain이 뭐였더라? 시기야 특정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에 말 특정한 때에 Things가 존재하는 방식 여러가지 일이나 사건들이 있는 방식 Situation이죠 The way things are at a certain time 특정한 때에 어떤 것들이 있는 방식 Situation 상황이죠 상황 그러면 not just or honorable. Unfair. 그렇죠. 여기 just의 뜻은? 그렇지. 그게 아니죠. 공평한.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죠. 공평하지 않은 honorable. 영예롭지 않은 honorable. 영예로운 거죠. Concern about. Care about. Care about의 뜻이 뭐죠? 뭐뭐에 마음 쓰다.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 마음 쓰다. Be angry at, be upset at, be mad at. If indicates a choice between two things. 그래서 indicate,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Choice, 무엇을 가리킨대요? 그렇죠.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것들 사이에 한 가지 결정을 가리킨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indicates. People will make someone feel less sad, brighten, hope up, liven. People will make someone feel less sad, brighten, perk up, liven. 되거나 또는 만든대요. People will make someone을 뭐 하도록 feel less sad 하도록. Less sad 하도록. 덜 슬프게. 어떤 사람이 덜 슬프게 느끼도록 만든대요. Brighten, 기분 좋게 만든. 환해지도록. Perk up. 기분 좋게 만들고 Liven 좀 더 활발하게 만들고 Cheer up이죠 뭐 다음 Get to know something Get to know something Notice Figure out Solve 그렇죠 어떤 것을 점점 알게 된다 뭐 Notice Find out이죠 알아내다 다음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is not surprising that 아, 못날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No wonder죠, 뭐. 당연한 일이다.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니다. No wonder. Fabricate. Make something untrue. Fabricate. 지어내다, 이 말이죠. 아, make up. 그 다음에 keep company with 회사에 그 company 회사 아닙니다 keep company 친구 사이를 유지하다 hang out with keep company with focus on 같은 말 pay attention to 빵 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하고 왔어? 죽으려고 그랬죠. 또 졸겠네. 오케이, 예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학습들 하시고요. 5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과 먼저 화냄을 표현하기. 그래서 수고에도 뭐가 있었죠?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mad at 있었죠. Be mad at, be upset at, be crazy at, be angry with I'm really mad at my puppy. What did she do? She ate my cookie.
She ate the cookies. No wonder you're upset. No wonder you're upset. 뭔 뜻이에요? 유아 업셋한 게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 no wond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no wonder는 접속사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됐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 mad at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I'm really mad at my puppy. What did she do? What did your puppy do죠? she는 뭐 드시웠다? 뭐 드셔? Your puppy 되셔왔죠. What did your puppy do? 그래서 she는 뭐 되셔왔다? My puppy ate the cookies. No wonder you're upset. 그래서 no wonder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It's not 그렇죠. It's not surprising you are upset 한 것 같다 했죠. It's not surprising that you are upset. 놀랄 일이 아니야. No wonder you are upset. It's not surprising you are upset. 아,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화냄을 표현할 때 뭐 몇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Be mad at, be upset about, be upset with, 또는 be upset because of, 또는 be upset because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다 할 때는 누구누구 makes me mad 해야 되겠죠. My puppy makes me mad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I can't stand. 그래서 stand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 뭐 일어서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참다란 뜻도 있고. 그러면 참다란 뜻일 때 같은 말 참다라는 뜻 알고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다, stand 말고 또 뭐? bear가 있죠. 그쵸? 명인아, 참다가 뭐라고? bear, 또 뭐? stand, 또? put up with도 있죠. I can't put up with my puppy. 또? tolerate 이런 것도 있죠. I can't tolerate my puppy. I can't bear my puppy. I can't put up with my puppy. 참다, stand가 서다 말고 참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I can't stand my puppy. I can't bear my puppy. I can't put up with my puppy. I can't tolerate my puppy. 아, 참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화날 때 my puppy makes me mad, my puppy, I'm mad at my puppy, 뭐, I'm upset about my puppy, I'm upset because of my puppy, I can't stand my puppy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가 화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때 it's no wonder, it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it's no wonder, 뭐, no 대신에 it's little wonder, it's small wonder that, 그 다음에 또 no wonder 대신 쓸 수 있는 게 it's not not 그렇죠. It's not surprising that 같은 것들. 그럼 뭐 I'm sure 할 수 있습니다. I'm sure가 뭔 뜻이죠? 그렇죠. 나는 확신한다. I'm sure you are upset. I'm sure you're upset. 나 you must를 쓰면 너는 화낸 여기에 must의 뜻이 뭐죠? 일단 you must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죠. must가 무슨 뜻 말고 해야만 한다 라는 뜻 이외에도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럼 you must be upset 해야 된단 말이야. you must be upset 너는 화를 내야만 한다가 아니고 너는 화난 게 틀림없다 이런 뜻이고 그니까 그래서 예로서는 you look angry what's the matter Jongmin kid pulling my hair in class I'm really mad at him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낙담 위로하기 뭐 화를 내서 뭐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cheer up 같은 게 있죠. cheer up 뭐 그래서 대화 you don't look so good 뭐 안 좋아 보인단 말이죠.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니 what's the matter 하고 같은 표현이죠. what's up I forgot my lines during the school play 여기 play의 뜻은 연극 그렇죠. 여기 line의 뜻은
대사죠. I forgot my line. 난 내 대사를 깜빡했어. During the school play. During 뒤에는 25조. During it, 그것 동안. School play 하는 동안. 학교에서 연구 가는 동안. Forgot my lines. 대사를 까먹었어.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appointed. Cheer up이 뭐하기? 그렇죠. 위로하기죠. 실망하지 마. Cheer up. 힘내.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위로하는 표현은 뭐가 있고? Don't be disappointed도 있고, disappointed 대신에 frustrated가 있단 말이죠. frustrated. 뭐한? 좌절한. OTL이죠. frustrated, OTL이죠. Don't be OTL.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frustrated. frustrated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표현도 있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o hard. 일어서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Don't take it so hard. 그 다음에 Don't feel so bad.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라는 표현도 있죠. Don't feel so bad.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Cheer up. 기운내. 오케이.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 There is always next time. 항상 다음 기회는 있잖아.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도 잘할 수 있어. Things will be better. 모든 것들이 더 잘 될 거야. Look on the bright side. 오케이. 그래서 어떤 면을 봐라? 밝은 면을 보아라.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래서 what happened, what's the matter,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네요. Is there anything wrong? 잘못된 거 있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과의 문법. 오과의 문법은 it seems that이고요. 그 다음에 it seems that을 seem to do, seems to do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1번 문법은 다 했던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했던 게 무슨 부정사를 했었냐면 완료 부정사라는 거 했어.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 형태는 뭐였더라? 네, 좀 더 설명하면서 완료 부정사 어떻게 설명해봅시다. 일단 it seems that이나 seem to do는 누가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이거 뭐 대화 파트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법 파트에 나온 이유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료부정사라고 얘기하는 문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 보면 It seemed that Juwon was looking at the wall behind Sangmin. It seemed that 뭐뭐인 듯 보였? 언제 보였다죠 이거? 과거에 보였었다. 주원이가 언제 보고 있었대죠? 그렇죠, 과거에 보고 있었단 얘기죠. 과거에 뭐를 보고 있었다? 벽을 보고 있었죠. 벽은 벽인데 어떤 벽? 그렇죠. 상민이 뒤에 있는 벽을 보고 있는, 이게 본문에 보면, 주원이하고 상민이, 여러분 아직 본문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5가 본문 내용은 주원이하고 상민이하고 친구 사이인데, 상민이가 고민이 있어서, 주원이한테 뭐 이렇게,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이렇게 막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주원이가 상민이의 고민을 잘 듣지 않고, 멍하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멍하게 상민이 뒤에 있는 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상민이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아, 얘랑 계속 둘이 원래 베프 사이인데 얘랑 계속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저 벽 뒤에 있는 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주원 seemed네요. 주원 seemed to b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주원이가 보였었다. 언제 보였단 얘기죠? 과거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딴 것을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이 문장을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었죠? 그렇죠? 주원. 그렇죠. 그래서 뭐였더라? 주원 seemed to be, 그렇죠, to be looking at the wall behind 상민. 이걸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언젠가 배운 적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주원 seemed to b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t seemed that 주원 was, 그렇죠, was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언젠가 배운 적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설명,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it seems that 뒤에는 대시 문장을 끌고 다니니까 뒤에 뭐 플러스 뭐가 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온단 말입니다. It seems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듯 보인다, 누가 뭐뭐 하는 듯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같은 표현으로는 seem to 뒤에 to가 왔으니까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겠죠. seem to do 뭐뭐 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진아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 It seems that 진아 knows the answer는 진아 seems to know the answer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It seemed that he wasn't a teacher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그가 뭐가 아닌 것처럼 선생님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표현은 He didn't seem to be a teacher로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이게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했던 거 여기 완료 부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기억이 나겠죠. 오케이. 그럼 의사인 듯 보인다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is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는 의사인 듯 보인다. 언제 보인다는 얘기죠? 현재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it seems that he is a docto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It seems that he is a doctor. 그러면 얘를 뭐를 주어로 바꿔 쓸수 있죠? he를 주어로 하면 he seems to be a doctor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o be는 생략할 수가 있다 he seems a doctor 해야 된단 말입니다 he seems a doctor he seems to be a doctor 예, 뭐 지금 보기에 지금 의사인 듯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였죠 이제 그는 의사였던 듯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의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집에 찾아가서 옛날에 찍은 사진 같은 걸 봤더니, 어디 가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본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it을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it. 언제 보인다죠? 현재 보인다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집에 놀러 가서 그 사람 사진을 봤더니, 이 사람 옛날에는 의사였네. 이런 상황이죠. It seems that he was a doctor. 이런 문장이었죠. 그러면 얘를 he를 주어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아마 he seems to be a doctor.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seems to, 그렇죠. have been a doctor. 이렇게 된다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게 완료부정사고, 완료부정사의 형태는 뭐? to have pp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이과의 문법입니다. 완료부정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니까 뭐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겠고 그 밑에 CFB의 비교 It seems like가 보는데요 like가 전치사로 어떤 것처럼이죠 어떤 것처럼 그러니까 그 뒤에 like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되겠죠 어떤 것 그래서 같은 표현은 It seems like 주어 동사 like가 전치사로 되고 접수사 되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It seemed like a birthday party 그것은 뭐인 것 같아 보였다 생일 파티인 것처럼 보였다 It seems like he's always busy. 그는 항상 바쁜 것처럼, 언제 바쁜 것처럼, 언제 바쁜 것처럼, 현재 바쁜 것처럼,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래. 과거 완료라는 거 보자마자 어떤 게 생각납니까? head 플러스 pp겠죠. head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가 나오면 예문에는 반드시 한 개의 뭐가 사용되어 있을 거다. 한 개의 그렇죠. 접속사가 사용돼서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라는 게두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 칩시다. 여기에 현재가 있고요.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두번 나오는데 뭔가 한 개가 먼저 나오고 그 이전에 뭔가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내가 친구한테 받은 편지를 친구한테 받은 어떤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받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어. 그럼 여기에 전해줬단 말이야. 전해주었다. 그러면 전해주려 그러면 친구한테 받은 것은 전해주는 것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이죠. 내가 뭐 했다? 받았다. 그러면 내가 받았다가 어떤 표현이 되어야겠다? 여기에 있는 had 플러스 pp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해주었다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중요한 수학, 예문 보면 그는 중요한 수학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서 점수를 걱정했다. 누가 뭐 했다가 두번 나오죠? 누가 뭐 했다? 중요한 수학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그는 그의 점수를 걱정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 시험을 못친게더 과거야? 걱정한 게더 과거야? 그렇죠. 못친 게, 그래서 잘 치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무슨 표현이 되어 있을 거다? 과거 완료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걱정했다라는 부분이 뭐로 되어 있다? 과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문 읽어볼까요? His grade as he had done poorly on a big math test. 이렇게 as의 뜻은? 그렇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because나 또는 뭐? 그렇죠. Because,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죠. Because, since, as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으로 쓸수 있는 단어고 접속사로서. 그러니까 as가 because가 since가 여기 접속사죠. 그래서 he was worried about his grade가 무슨 시제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과거죠. 그의 his grade, 그의 성적을 걱정했단 말이죠. 그가 뭐 했었었기 때문에 he had done poorly 했었었기 때문이죠. 못 했었기 때문에 on a big math test. 그래서 여기 had done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익혀야 할 과거 완료구이죠. 그냥 그 밑에도 보면 누가 뭐 했다와 누가 뭐뭐 했다가 두번 나오죠. 누가 뭐 했다? 그의 어머니가 뭐 했다? 편찮으셨다. 더하기 누가 뭐 했다? 그는 엄마를 걱정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편찮고 나서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나서 편찮아지셨어요. 그렇죠. 편찮고 나서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걱정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시제?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편찮으셨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뭐? 그렇죠. 이 부분이 과거 완료죠. 그래서 his mom had been sick이라고 돼 있죠. 그의 어머니께서 had been sick. So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he was worried about her. 오케이. 그래서 뭐다 했던 문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시간 끌 필요 없고요. 과거분사는 형태는 had 플러스 pp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또는 그때까지 지속된 상태를 나타낸다. Sarah lost her wallet. She didn't have her ID. Sarah가 뭐 했답니까?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she didn't have her ID. 그녀는 뭐가 없대요? 아이디라고. 그렇죠. 신분증이 없대죠. 그렇죠? ID 뭐 해주는 말입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오케이. 그러면 잃어버리고 나서 신분증 없는 거야? 신분증 없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리고 나서. 이두 개를 둘다 지금은 무슨 시제로 되어 있습니까? 둘다 과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둘다 과거로 되어 있지만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She moved. 그렇죠. 그녀가 지갑을 잃어버린 게더 과거죠. 그래서 she had lost her wallet, so she didn't have her ID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arrived at the theater. The movie already began 하고 있죠. 내가 뭐 했다? 극장에 도착했죠. 영화는 뭐 했다? 그래서 벌써 시작했다 말이죠. 둘다 무슨 시제? 둘다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화 시작하고 나서 내가 극장에 도착한 거야. 내가 극장에 도착하고 나서 영화가 시작된 거야?
영화 시작하고 나서 내가 도착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첫 시작 부분을 못 봤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돼 버렸다. When I arrived는 과거시제고 the movie had already begun. Begin, began, begun이죠. 동사의 3단,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PP 형태, 동사의 PP 형태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뮤트 동사의 3단 변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처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1번에서는 뭐가 사용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냐? 접속사가 사용되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더, 이거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 대과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대과거. 대과거 시제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과거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적용법도 있다. When I got to the airport, the plane had already taken off. 비행기가, 내가 에어포트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이륙해버렸다. 그래서 비행기 못 탔다라는 얘기고요. I had never seen a tiger. 나는 뭐 해본 적이 없었었다? 그렇죠. 타이거 본 적이 없었다. Until I visited the zoo. 내가 뭐 할 때까지는? 동물원을 방문할 때까지는. 그래서 방문하다 라는 표현이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의 경험은 had never seen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I had lived in New York. 나는 뭐 했었었다. 뉴욕에 살았었었다. Before he moved to LA last year. 그가 LA로 작년에 이사하기 전까지는. I hurried back to her. 나는 그녀에게 서둘러 돌아갔다. But she had left. 그러나 그녀는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라는 결과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one. 우리가 뭐 배웠더라? 원에서는 뭐에 대해서 하겠어요? 누군가 어떤 표정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겠어? 그렇죠. 화난 표정이 한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woman과 man에 대합니다. 그래서 woman이 뭐라 그래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그랬죠. What's the matter? 그랬더니 man이 뭐래요? I'm very upset. I'm very upset about Minji. 그렇죠? 민지한테 화가 났죠. 등장 인물 중에 민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지는 제3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워먼이 뭐래요? 민지, what did she do? 그렇죠? 그랬더니 she borrowed my music book, but I found some pages. 그렇죠. missing이죠. I found some pages missing. 자, 내용 파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맨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화를 내고 있는 화난 사람은 워먼이에요? 맨이에요? 워먼. 맨이죠. 그렇죠? 예. 제가 좀 화를 물어봤어요. 남자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 맨이죠. 그래서 남자애가 화를 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민지가 뭐 했길래? 그렇죠. 무슨 책을 빌려갔어요, 민지가? 음악책을, 음악 교과서를 빌려갔는데, 그래서 돌려받았는 거야, 그 책을? 그렇죠? 네. 그건 뭐예요? 책을 돌려받았습니까? 네. 책 돌려받았죠, 다시. 돌려갔다 받았는데, 근데 또 돌려받았으면 됐지, 뭐. 왜 받았어요? 책이 찢어져. 책 몇 페이지가 찢겨져 나간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를 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되었고요. 자세하게 살펴볼까? What's the matt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미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I'm very upset about Minji. 자, I'm very upset about Minji.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를 배웠죠. 여기서. 그렇죠? 민지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 라든지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민지 what did she do? 뭐 했었니? She borrowed my music book but I found. 자, 여기에 found에 여기에 구조가 뭡니까? found some 그쵸?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은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 사람 알아요. 그렇죠.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뭐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이죠. A가 어떤 상태. 이게 찾다가 아닙니다. 제발 찾다로 해석하지 마세요. Find A 어떤 하면 몇 형식 구조인데? 5형식. 그렇죠. 5형식 구조죠.
오형식 구조로서 make a 어떤 a를 어떻게 만들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뭐하다 알아차리게 된다. 됐습니까? I found, 여기 찾다가 아닙니다. 나는 몇 페이지를 찾았어가 아닙니다. 나는 몇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iss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What's the matter? 이죠. 뭐가 문제야? 이죠. What's the matter? 그랬더니 남자애가 I'm angry. I'm very upset. I'm very upset about Minji. 그랬더니 여자가 Minji? What did she do? 뭐 했길래? 그랬더니 she? She borrowed my music book, but I found some pages missing.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What's the matter?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at's the problem? 또 What's wrong? 또 아니 What is that? 저거 뭐야? 그건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니? What happened? What happened? 근데 있었니? 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What's the problem? 했고 뭐가 있니? 뭐가 있니? Is there anything wro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Is there any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up? What happened?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겠지만, 빠뜨린 거 없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what's the problem?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그다음에 너는 무슨 문제를, 뭐, 너는 문제가 있니? Do you have any problem? 이런 것도 있겠죠. Do you have any problem?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중1 때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m very upset about 민지였네요. I'm very upset about 민지. I'm very upset about 민지였는데요.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야? I'm very upset because of 민지. 그렇지. I'm very upset because of 민지. 좋다. I'm mad at 민지. I am angry with 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한 민지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 민지 makes 그렇죠. 민지 makes me angry, makes me mad. 이런 것도 가능하죠. 민지 makes me angry. 됐습니까? I am angry because of 민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민지 makes me angry.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네, 뭐 했길래 what did she do 그랬고요. 그 다음에 she borrowed my music book but I found some pages missing. 생략된 말? 그렇죠, 생략된 말 생각. 이 문장 여기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생략된 말 있습니다. I found some pages. 여기 뭐가 생략됐지? 힌트 좀 더 드릴까요? 여기 생략됐죠? Which was
Which one? Which word 하셨죠? I found some pages which were missing. 자, 뭐 플러스 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Found some pages that were missing. 자, 오케이. 그 다음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5형식 구조는 뭐다? 뭐다? Find A. 어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issi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L로 시작하는 lost. 사라진, 없어진. I found some pages lost. 오케이. 그래서 who is angry? Man is angry. Why? Why is he angry? 민지. He is angry because of 민지. Oh, what did 민지 do? 민지 borrowed romance music book, but her music book was torn apart. Some pages of her music book was were missing.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라졌다. 페이지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난 사람 또 만나보러 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화난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번 마찬가지 워먼과 맨에 대화합니다. 그래서 워먼이 뭐래요? 그렇죠. You look really angry. 그랬더니 맨이 I'm mad at 호진. He 그렇죠. He pushed me. 맨의 호진, he pushed me. 그랬더니 워머니 really? Why did he do that? 그랬더니 I don't know, but he didn't even 또 한 단어로 하면 he didn't even apologize. apologize를 두 개로 풀면 say sorry. He didn't even say sorry. He didn't even apologize. 뭐 자랑 좋은 거 나왔네요. Say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번에 배웠던 apologize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배고파 파는 사람 남자죠. 저 등장 인물은 호진이가 절대 아닙니다. 제3의 인물이죠. 호진이가 남자가 화난 이유. 일단 누구한테 화난다? 호진이한테 화난다. 왜 화낸다? 호진이가 남자를 밀었다. 그러니까 왜 밀었다? 아이돌은 모르죠. 개인 이유는 안 나오지만 더 화를 나게 남자가 더 화난 이유는 네 것도 화나는데 사과도 안 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면 뭐 룩 뒤에 형용사 오는 건 중일 때 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죠. 그 다음에 뭐, I am mad at 호진.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he pushed me. he는 누구 대신 왔다? 호진 대신 왔죠. 호진 pushed man woman man really. why did 호진 do that? do that을 풀면 이거 대동사죠. 그쵸? do that은 뭐 대신 왔냐? 대동사니까 어떤 동사 대신 왔죠. do that은 뭐 대신 왔니? I don't know. 이유를 모르겠어. I don't know. 뒤에 뭘 넣을 수 있죠. 난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쵸? 여기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냥 말 넣을 수 있네. 그쵸? But 호진 didn't even say sorry. 심지어는 사과도 안 했다. 그니까, 오케이. 일단 페이 하트 보기. 일단 뒷감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look really angry. 정말 화가 난 것처럼 보여. 그렇습니다. You look really angry. 그랬더니 yeah. I'm mad at 호진. He pushed me. Really? Why did he do that? 그렇죠. Why did 호진 do that? 그랬더니 I don't know. 뭐 넣고. But he didn't even say sorry. 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be mad at 있네요. Be mad at. I'm mad at 호진.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뭐? 모르겠다.
I'm angry with 버진 또. Oh. 뭐 했다? 방금 했잖아, 위에서. 요 위에 대화에서 했잖아. 호진? 호진 makes me angry. 호진 makes me angry. I am upset because of 호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까? I am crazy about 호진. He pushed me. Really? Why did he do that? 그래서 why did he 할 때 he는 뭐 누구 대신 왔다? Why did 호진 do that? Do that은 풀면 push you 대신 왔죠. Why did he push you? 나 왜 밀었냐? 너를 왜 밀었냐? 그러니까 이거를 너는 아니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Do you know why he did that 되겠죠? Do you know why he did that? 그가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마르고 딸토록 했던 간접을 보고 Do you know why he did that? 너는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Do you know why he pushed you?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뒤에 생겼지만 I don't know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죠. I don't know why he did that. Why I don't know why he pushed me. But he didn't even say sorry. 사과하다 say sorry 말고 또 뭐? 그렇죠. Apologize. 아, sorry. 또는 apologize. He didn't even apologize to me.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됐다. 오케이. 그래서 who is angry? Who is upset? Man is upset. Why is he upset? Why is he angry? He didn't push him. He didn't push him. 아, why did Hojin push him? We don't know.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what makes him even angrier? What makes him even angrier? She didn't even say sorry. 그렇죠. What makes him even angrier가 뭔 뜻이에요? What makes him even angrier? 무엇이 그를 훨씬 더 화나게 만드냐 이거죠. What makes him even angrier? 호진 didn't even say sorry. 심지어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더 화를 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아, 네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팀 대화. 그러니까 뭐 맨과 어머니 대화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You look upset. Is there anything? 뭔가 있냐라고 묻는 거냐. 그래서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Is there anything wrong? 아까 있잖아요. What's the matter? 대신 쓸 수 있는 것 중에 Is there anything wrong? 뭐 잘못된 일 있니? 그랬더니 뭐래요 어머니. I'm so mad at Jiho. 지호한테 화가 났죠. 그래서 맨이 뭐래요? 지호? What did he do? 그래서 걔가 뭘 했길래 이러죠. 그때 어머니 You know, Jiho and I are in the same group in science class, right? You know, Jiho and I are in the same group in science class, right? 막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겪는 거죠. 그쵸? 뭐 모든 숙제가 있는데 뭐 안 하는 놈 있죠. 그랬더니 맨이 예, yeah, 나 알고 있어 이 말이죠. Same group in science class 난 사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지호 talks too much. So the teacher always takes off.
point it's to always 감점하다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감점하다. 오케이.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어, 아직 이거 아닙니다. 어, I see. 알겠어. 왜 화났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I see. Why? I see why you are so upset. 뭐 why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oman이 계속 얘기합니다. And she doesn't do any work.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제안하고 있네요.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I think I should 겠죠. I think I should. 감점하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take off point, take off point, take off point, take off point, 감점하다 take off point, take off point. 오케이,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You look upset. 어떤 여자애가 화가 나서 남자가 어, 너 화난 것처럼 보는데 Is there anything wrong? 뭐 잘못된 게 있는 거 I'm so mad at Jiho. 지호한테 엄청 화가 났습니다. What did Jiho do? 지호가 뭘 했길래 You know, Jiho and I are We are in the same building science class. Why? 알고 있잖아, 그치? 알고 있어. He talks too much. 그래서 지호의 문제점 뭐? 그래서 말이 너무 많죠. So the teacher always takes up points. 선생님이 야 니네 반 니네 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감점 한단 말이죠. Oh I see why you are so upset. 니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겠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호의 두 번째 문제점 뭐? He doesn't do any work. 전혀 그룹에 도움이 안 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제안합니다.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제안한다? 선생님한테 꼰질 것을 제안하고 쟤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여자가 할 일은 선생님한테 가서 누구에 대해서 꼰질기? 지호에 대해서 꼰질기. 지호에 대해서 뭐라고 꼰질까요? 지호요. 너무 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야 되는 그룹 프로젝트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꼰질겠죠. 그니까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많이 당해봐 나이가 잘인데 어? 잘인데 차라리 막 조를 바꾼다 지호를 끌고 가서 옥상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과자를 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거 하면 되겠지. 야 지호 잘 지내나? 아니요. 네? 못 지내나? 잘 지내잖아 맨날 시끄러워. 맨날 시끄럽다. 아, 여기 있는 대로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잘하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들. You look upset.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죠, 우리. 그쵸? 그러면 I'm so mad at Jiho. I'm so mad at Jih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 What did he do? No. You and I are in the same building science class, right? Right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죠? Yeah, he talks too much. He talks too much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라는 표현은 그는 어떻다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는 어떻다? 그는 수다스럽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죠. Teacher always takes a point. Take off point. 감점하다. Take off point. 됐습니다. Take off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Take off가 또 뭔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Take off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뭐가 있으면 여기서 무슨 뜻이다. Oh, I see. Why you are so upset? Why you are so upset?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죠? See why you are so upset.
And he doesn't do any work. 여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Not any가 보이죠?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다른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Then, then, then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Then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Why don't you tell은 뭐 이건 뭐 중1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I think I should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자,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지? 아, 여기 너무 긴 대화네. 오케이. 그래서 맨이 워먼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You look upset? Is there anything wrong? 이렇게 얘기하죠. 뭐, 뭐 잘못된 게 있냐? 그랬더니 뭐래요? I'm so mad at Jiho. 그랬더니 Jiho? What did he do? Jiho가 뭘 어쨌길래? What did he do? 그랬더니 you know that Jiho and I are in the same group in class, right? 그렇지? 그랬더니 yes. I You know that you and I are in the same group in science or, class, right? Yes, I do. Yes, I do. Yes, I do. Yeah, I do. Yeah, I know that she was in the But he talks too much. Talks too much. So? The teacher always takes off points. Take off points. Okay. Oh, I see. Why you are so upset? 그랬더니 and he doesn't do any work. Why?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그죠. 그랬더니 I think I should tell the teacher. 그렇죠. Tell the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것들. You look upset.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anything wrong? 불만족, 실망, 묻기도 이거 그렇죠? 그래서 is there anything wrong? 대신 바꿔줄 수 있는 건 뭐? What's wrong? 또 What happened? 뭐가 미는 거야? 또 그쵸? 이에도 why the wrong face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why the wrong face 왜 이렇게 안 좋은 얼굴이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m so mad at Jih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I'm angry with Jiho 또 mad because of Jiho. So, Jiho makes me mad. 그쵸. Jiho makes me mad. Jiho 날 화나게 만들어. 됐습니까? 나는 그리고 Jiho와 문제가 있다. I have a problem with Jiho. 이것도 가능하죠. 또 다양한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묻습니다. 앞에 중에서. Jiho, what did Jiho do? Jiho가 뭐 했길래? You know that Jiho and I are in the same class. Same group in the science class, right? Okay, 그래서 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You know that Jiho and I are in the same group in class, right? 기억 안 난다. 뭐가 있죠? 응. Aren't you? So. Aren't you다. Don't you, 이 바보다. 어? 넌 알고 있잖아. 모르니? 라고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on't you? Don't you know? 너 모르냐? 그래서
누가? 예, yeah, I do. 그러니까 yes, I do라고 하고 yes, I know니까 don't you? Yes, yes, I know. 모르니? 아니, 알아. 맞습니다. 이거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에서는 yes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 자연스럽죠. yes하고 똑같죠. yes, I do. yes, I know. 아니, 알아. It talks too much, so the teacher always takes a point. 그래서 빼다가 뭐죠? 빼다. 빼다. take off. 또 subtract가 있죠. The teacher always subtract 2 points. Always subtract 2 points. Subtract 빼다. 그럼 subtract의 반대말은 뭐죠? Add. Add. 그러니까 곱하다는 뭐죠? Multiply, 그렇죠. Multiply. 나누다는 뭐죠? Divide. Divide. 그러니까, 근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가능했습니다.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그렇습니다. 그다음 take off는 또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이륙하다. 또. 벗다. 그렇죠. 벗다. 입다는 뭐죠? 입다는 뭐죠? put on이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누가 뭐 하는 것이 원인 돼서, TO talks too much 하는 것이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the teacher always, 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오고, 그다음에 the teacher는 단수니까, take 가 아니고, takes 해야 되겠죠. He always takes a point. Oh, I see. Why you are so upset? Okay. 그래서 여기에서 why는 무슨 뜻? 의문사입니까? 의문사 아니죠. 그 말은 얘가 지금 앞에 계속 나왔던 뭐가 아니다? 간접 의문이 아니죠, 이거. 그렇다면 얘 의문사가 아니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은 이유인데 Y가 의문사가 아니면 문법적으로 의문사가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관계 부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단 말은 I see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I see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겠다 이 말이에요. I see the reason why you were so upset. 난 네가 화난 이유를 알겠다. 그 말은 이 문장은 I see 더하기 Why are you so upset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Y에다 밑줄 걸어서 어떤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느냐 누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에서 얘는 나는 왜 네가 화를 냈는지 알겠다 하지만 얘는 절대로 그 문장 공개했을 때 앞에 나왔던 애들하고 달리 I see 더하기 Why are you so upset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얘는 의문사 아니라는 거. 앞으로 what이나 how나 뭐 이런 것들 when이나 where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사니 아니면 관계사니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출제될 거고요. 그 중에 얘는 나는 이유를 알겠다. 네가 화낸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까 왜 아닙니다. 물론 왜라고 해석했을 때 나는 네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겠다 이지만 왜라고 해석된다고 해도 얘를 왜 의문사가 아니냐. 자 지금 화낸 이유를 알겠다죠.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알겠다 더하기 너는 왜 화가 났니가 아니란 말이죠. 왜 화가 났니가 왜 아닙니까? 지금 화낸 이유를 알겠다 그랬으니까 또 묻습니까? 왜 화냈냐고 또 묻습니까 여기서? 아니잖아요. 여기서 화낸 이유를 다 설명해줬으니까 얘는 네가 화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장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의문사의 why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화낸 이유를 알겠다. 오케이. 그래서 why 대신에 사용하는 한 것은 the reason을 생략해도 되고 뭐를 생략해도 되니까 why를 생략해도 되니까 why 자리에 뭘로 된다? I see the reason 해도 된단 말이야. I see the reason. 그러니까 이거는 I see 더하기 why are you so upset이 아니고 I see it이죠. I see it. 난 그거 알겠어. 네가 화낸 이유를 알겠어. why는 왜가 아니고 the reason 이유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의문사의 Y가 아니고 관계 부사의 Y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서서히 여러분들
교과서에 관계사가 서서 이 관계 대명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관계 부사는 아직 제대로 한 번도 안 했죠. 관계 부사가 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kay, and he doesn't do any work죠. Okay. 그래서 not any에 대한 얘기, not any거든요. Not any,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he does no work 하고 왔죠. He doesn't do any work는 he doesn't no work. 이건 아무 일도 안 해요. He does no work. He doesn't do any work. He doesn't no work.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he doesn't do any work는 he doesn't no work. 그래서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뭐, 선생님한테 왜 말하지 않는 거니? 권유하기죠, 권유하기. 권유하거나 상대방에게 제안하기. 거기 위에 네 이름 있는 거 가져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종이 있는 자리 한 군데 골라서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자, 일단 then의 뜻은 해석은 그렇죠.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refore는 원인과 결과죠. So 뭐라? If so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if so를 쓰면 if so,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이거죠. If he doesn't do any work죠. If he doesn't do any work,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이거죠. 만약 걔가 아무 일도 안 한다면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If he doesn't do any work,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about it? I think I should tell the teacher.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뭐?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바꿀 수 있는 거? 설명하기, 제안하기. 오케이,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막 선생님께 말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telling the teacher? What about telling the teacher? 있죠, 그쵸? 응. 또 너는 선생님한테 말해야만 돼. 이것도 있잖아. You should tell the teacher. 그쵸? 또 선생님한테 말해라 라고 명령해도 되죠. 응. Tell the teacher.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들 제가 먼저 적어내 봤습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 남자가 화는 이번엔 남자가 화를 냈다. 여자가 화를 냈다. 여자가 화를 냈죠. 화낸 이유는 지호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지호랑 남자는 같은 조에 있습니까? 지호랑 여자는 수학 시간에 같은 조입니까? 과학 시간에 같은 조예요. 지호가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고? 그렇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두 번째 문제점은 같이 해야 될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충고한다, 여자가 충고한다? 남자가 충고하고 충고하고 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에서 뽑아왔습니다. 일단 나온 김에 Y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미를 끄덕끄덕 했는데 진짜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여기 왜 이름 있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 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 were you late 뭐 뜻이에요? 왜는였니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야 관계부사야? 당연히 의문사죠. Tell me why you did it. Tell me why you did it. 내가 그걸 한 이유를 Tell me why you did it.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의문사죠. 여기서 헷갈리네. 자, 이게 물론 나한테 네가 누구를 한 이유를 말해달라. 이유네. 이유니까 관계부사다.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을 봐봐. 뭐 해달래? 말해달래죠. 그렇죠? 상대방이 뭔 짓을 했어. 막 뭔 짓을 했는데 뭔 짓을 했는 이유를 지금 알아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은 나한테 말해라. 네가 무엇을 했던 이유를 해도 되지만
나한테 말해달라.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대주. 둘 다 해석이 상관없죠. 자, 그렇다면 내가 관계부사인지 의문사인지는 이 말을 한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하면 Tell me why you did it이나 뭐가 똑같아? Why did you do it이나 똑같죠? 그렇죠. 나한테 네가 그것을 한 이유를 말해라 라는 얘기나 Why did you do it? 너 왜 그랬어? 나 똑같죠 내용이.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의문사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간접 의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 가지고 이걸 맞춰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 이건 이유도 되고 그 다음에 왜도 돼. 왜 했는지 말해라. 네가 그걸 한 이유를 말해라. 둘 다 해석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관계사인 것도 아니고 왜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의문사인 것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이유를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Tell me why you did it은 뭐랑 똑같기 때문에 Why did you do it과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상황 Tell me why you did it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나 Why did you do it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why I left so early. That's why I left so early. 일단 뭘 뜻이야? 왜 내가 일찍 떠나는 이유? 내가 일찍 떠나는 이유는 뭐지? 저게 바로 내가 그렇게 일찍 출발한 이유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관계 부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뭔지 몰라도 야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출발했어?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마치고 와서 학기도 하러 가야 돼서 선생님 좀 일찍 맞춰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서 That's why I left early. 그게 내가 빨리 출발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을 하는 건 다 설명했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왜? 라고 묻는 겁니까? 이건 절대 왜?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설명 다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이 바로 내가 일찍 출발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 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the reason으로 바꿨어. That's the reason I left so early. 그러니까 얘는 얘랑 달리 뭐다? 관계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일단 얘가 해석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내가 일찍 출발한 이유야. 그 다음에 I know you did it. It just, I just want to know why. I know you did it. I just want to know why. 일단 여기에 해석은 난 네가 그런 그짓을 그거 한 거 알고 있다 이거. 난 네가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어. 난 그냥 뭐 하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그렇죠. 뭐 알고 싶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관계 부사란 말이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e reason I just want to know the reason. 뒤에 생략된 말은 I just want to know why you did it이 생략된 말이야. 그 다음에 the reason why the injection is 자 얘는 뭐 일단 the reason이 앞에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이 why는 뭐겠다? 관계부사죠. 그래서 이유는 이유인데 뭔 이유? injection is requiring 주사가 repeating 반복이 필요해. 주사를 반복해서 놔야 되는 이유가 every 매년마다 is that the virus changes 누가 뭐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주사를 매년마다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 이유죠. 아무래도 이유입니다. 이유. 얘는 관계부사다. 자 그래서 when, where, how, why가 의문사인지 뭐 what도 마찬가지 who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학교 시험을 하는지 이런 것 아주 출제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많이 만나봐야지 그게 훈련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지 않네요. 이쁘니까 짧은 건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더라? 네 번째 뭐 하기였더라? 치어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치어업 그렇죠. 치어업 말고 여러 가지 많은데 뭐가 있었죠? 치어업 되는 수준으로 본인 뭐하니? Don't worry. 어 맞아요. 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줄 열심히 잤잖아. 그건 머리 내리실 수 있는 게 뭐? 돈 테이크 잇 소 하드. 너무 심각하다. 이상아, 여기 살짝 웃쳐. 그렇죠. 돈 테이크 잇 소 하드. 또 너무 꼭 복습을 해야 되겠다. 복습. 또 look 이거 되겠나? Look on the bright side. 아, 네. 기억나. On the bright side. 또. 또 있어요? 많지. 여기. You can. You can do it. 어, 괜찮다. 괜찮아. 이 창의적으로 creative 많아. 어. 한번 삐끼시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일단 맨이 워먼한테 말을 시작을 해요. 맨이 뭐래요? 저 앞에랑 똑같네. 일하고 You look upset. Is there something wrong? 왜 anything이 아닌지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묻는데 왜 something?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워먼이 I didn't I didn't win the dance contest. 하나 했냐? I didn't win the dance contest. 상 못 받았어. You know, I practiced a lot, 많이. 그랬더니 대체하라 이러죠. Cheer up. There's always next time. There's always next time. There's always next time이 cheer up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제 기억났습니까? 네. 항상 다음번 기회가 있잖아. There's always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You look upset, You look 뭐 angry, You look blue 말이네요. Is there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과 바꿔 쓸 수 있는 거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쯤 할 때도 됐다. 그렇지. 두 줄 다 말해야 되겠죠. I didn't win the dance contest. Dance contest에서 win을 못했어. You know that I practiced 뒤에 dance를 집어넣어보겠습니다. dance를 그냥 넣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쵸? 맞잖아요. 그쵸. I practiced dance는 아니죠. dance를 어떻게 형태를 변화시켜야죠. I practiced dance. 아, 내가 춤추는 것을 많이 연습했다는 사실 알려놨죠. There's always next time. 그래서 얘들 대신에 바꿔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대답하는 게 참 좋네요. 계속 졸다가. 오케이. Okay, 그래서 너 화나 보인다 이러죠? 너 화나 보인다. You look upset.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I didn't win the dance contest. You know that I practiced a lot. 그랬더니 cheer up. There's always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is there something wrong?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했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또 What makes you upset? 뭐니 너를 화나게 만드니? What makes you angry? What makes you ma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예, okay, 그래서 뭐 잘못된 I didn't win the dance contest. You know that I practiced dancing. 그렇죠. 댄스를 놓고 뭐? Dancing. Practice는 누구처럼? 누구처럼 I practiced dancing a lot. 춤추는 것. 동동사 목소리 취하고 There's always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하기, 위로하기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서 진짜? 네. 다 말할 수 있어? 싹 다? 그럴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기운내 치어 업 걱정하지마 Don't worry
그 다음에 편하게 생각해. Think too easy.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take it easy. 됐어? 편하게 생각, 편하게 받아들여라. Take it easy.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well. 그 다음에 넌 끝내줄 거야. You will be great. 그 다음에 너는 good job을 할 것이다. You can do a good job. You will do a good job. 그 다음에 힘내. 치어럽 말고 come on. You can do it. Come on. 이리 와가 아니고 힘내. 그 다음 난 네가 잘해낼 거라고 장담해. I bet you can make it. I bet you can make it. Bet이 무슨 뜻이에요? 장담하다. Bet you can make it. 그 다음에 look 너무 빠져있는데 몇 번에 넣었습니다. 아직도 많죠. 너무 실망하지 마. Don't be so disappointed. Don't take it so hard. Don't feel so bad. 다음에 there is always next time. You can do better next time. Things will be much better. Look on the bright side. 나 밝은 면이죠. 밝은 면을 봐라. 됐습니까? 무지하게 많네요. 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모르는 거 없어요. 익히 쎄.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까? 치열한 나왔다고 느낄 거 같고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거 문제 없는 거 문제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당연히 되지. 그렇죠? 됐습니까? 지가 알아서 마. 사쪽부터 다음 시간에 영화로 합니다. 마찬가지 자기주도 학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